아니 근데 내가 진짜 지금 중요한 기능 하나를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아, 야 나 찾았어. 이거. 우와. 와. 나 방금 뭘 본 거지?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네오위즈 신작 게임인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입니다. 무려 국산에서 만든 소울라이크의 게임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화제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임이죠. 지금 이게 데모 버전이어서 챕터 2부터 진행이 가능하대요. 아쉽게도 처음부터 하는 거는 나중에 구매해서 직접 보도록 하고 오늘은 챕터 2부터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와, 저 지금 지스타 와가지고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마이크 설정 같은 게 집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평소에 방송 하는 거랑 시작부터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네요. Y키 눌러서 스탯 볼 수 있고, 일단 막 게임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갑시다. 잘 모를 땐 밸런스 형이지. 좋아요. 이게 뭐죠? 아, 일종의 시작부터 할 수 있는 패시브 같은 거 정할 수 있나 봅니다. 게임이 되게 조용하다. 일단 원래 이런 소울라이크류 게임은 방어가 중요하니까 방어형으로 가보자. 일단 잘 모르니까 아무거나 껴보고 해봅시다. 뒤로. 와, 여러분 지금 제 모니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커브형 모니터거든요? 별바라기를 복구한다? 이게 뭐죠? 응? 아, 이게 세이브구나. 이거 작동하면? 갓. 어, 잠깐만요. 잘못 눌렀어요. 아, 여기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조작 방법은 세키로랑 되게 비슷해요. 제가 다크소울은 안 해보고 세키로를 해봤는데. 소리 괜찮아요? 상인이 있네? 돈은 2,000원. 회복 아이템을 따로 사야 돼? 일단 돈을 주니까 마음껏 삽시다. 오케이, 가봅시다. 이거 평타. 차지 공격? 오. 가드. 리전함. 이게 뭐야? 갈고리 같은 걸 발사하네? 아, 이게 챕터 1부터 튜토리얼을 알려주질 않고 챕터 2부터 진행을 해야 되니까 헷갈려. 오. 괜찮은 거 맞죠? 달리기. 달리기. 길. 달리기가 B구나. 아하, 오케이. 자, 여기 세이브가 왜 또 있냐? 근처의 적을 화면 중앙에 고정시켜 보다 수월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라곤 이거잖아. 기본적인 조작 방법이에요. 회피! 어, 알려주네! 키 알려주네. 때려봐. 아! 다시. 어, 이거 막으면 HP가 조금 다는데, 막고 나서 때리면 그 달았던 HP가 다시 회복되네요? 톱니바퀴. 뭐, 업그레이드 할 때 쓰이는 잡템인가? 맵을 너무 꼼꼼하게 보기에는 맵이 너무 넓으니까 대충 봅시다. 아이고. 평범해요. 이 정도 쯤이야. 야, 나 그래도 세키로 엔딩까지 본 사람이야. 뭐요? 일어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다 죽어있냐? 어?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인데? 어? 아, 여기 약간 뭐
그 세계관이 전염병 걸리면 막 사람이 마네킹이 되는 그런 병이 있나? 막혀있는 건가요? 문을 연다. 아우! What? 안 열리네잉? 이런 소울류 게임들은 은근히 보면은 맵은 엄청 넓은데 루트를 잘 짜놨어. 공격해봐. 아! 잠깐 뭐야? 어떤 놈이 총 쐈어? 아야야야야! 너구나. 쏴봐. 오케이. 이런 느낌. 아! 잠깐만! 와, 칼이 걸렸어요. 됐다. 가자. 옆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엄청 피말려요. 열어보자. 무기 두 개 장착. 장착 교체는 왼쪽. 무기가 여러 개가 있구나. 오, 안 바뀌는데. 뭐지? 아, 내가 무기 먹은 게 아닌가? 이 파란색은 또 뭐야? 전격 톱니바퀴. 일단 이런 템들은 지금 당장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자. 이 사다리 타라고 조명이 비춰주고 있네요. 가드. 가드에 성공하면 받는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감소된 피해는 적에게 공격을 성공하거나 퍼펙트 가드를 성공하는 경우 일정량만큼 HP를 회복 가능합니다. 패링이 있기는 하네. 퍼펙트 가드. 정확히 가드하면 퍼펙트 가드가 발생합니다. 피해를 받지 않으며 퓨리 어택도 막을 수 있습니다. 나 아까 꽤 정확하.. 오해! 하이깔 개새! 맞다, 욕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아 깜짝이야. 회복. 회복 어떻게 해? 회복? 저기요? 회복이 키가.. X. 오케이. 확인했어. 빨리 가. 아, 쏘지 마세요. 아직 지스타에서 시연 중이어가지고 욕하면 안 돼요. 깜짝 놀랐네.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가지고. 아, 자중해야겠다 이거. 이럴 때 평소에 이제 방송 버릇이 나온다고. 그로기 가능. HP 게이지가 흰색 테두리로 노출될 경우 차지 강공격으로 적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튜토리얼이 약간 좀 뜬금없이 나오네? 강공격으로. 일부 적은 그로기가 된 경우 강력한 페이탈 공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지금 쓸 수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페이블 아처를 사용해 그로기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Y키로. 그게 뭔데? Y키로. Y키. 반응이 없는데? 일단 해보자. 막기. 아 약! 와, 야, 아, 잠깐만요. 생각보다. 제 일반 몹 아니야? 아, 원래 소울 라이크 류는, 이렇게 죽으면서 컨트롤 익숙해지는 거지.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처음 장소로 돌아왔네요. 의연하게. 빨리 잘하는 척 해. 오! 봤어? 아, 이게 퍼펙트 가드구나. 오, 이펙트가 괜찮은데? 어, 여기 내 시체 있다. 에르고 라고 하는군요. 자, 다시 싸워보자 이놈아. 왜이래 왜이래. 와, 이거 되게 어렵네. 와, 이거 가드 아니 회복 벌써 다 썼어? 이게 회피가 B키를 누름과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눌렀다 떼야 회피를 하네요. 약간 컨트롤 까다로워. 자, 불피로 왔다 스바라시아. 덤벼.
포인트. 싸대기. 아니 나 막았어. 왜 안 막아지? 와 죽겠다. 지금이야 강공격. 아, 저 게이지 저거 하얀색 됐을 때 강공격 때리면은 쓰러진다고 했는데 풀렸어. 아, 아깝다. 저 근데 음향팀님 혹시 지금 제 이거 부스 밖에 제 마이크 소리 들리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 이거 모션이 왜 이렇게 느려? 너무 잘 들린다고? 아니 혹시 지금 밖에서 보고 계세요 방송? 안녕하세요 장장님들. 뭐야? 아 얘는 왜 구석에서 이러고 있어? 저 뭐야 청소용 소리예요? 아 뭐야 얘는? 야 이거 계속 때리다 보니까 포션이 차네? 이런 식이구만. 일단 하나만 그 차는 것 같네요. 여기가 맞는 길이겠지? 어? 뒤에서 몰래 공격? 오! 아! 아! 뭐야? 잠시만요. 뭐에 맞았어 나 지금? 낚기. 아, 저 친구가 넌 뒤졌다. 기다려라. 지금 그쪽으로 갑니다. 어 뭐야 얘는? 어 여기 어디에요? 형들 잠깐만요. 여기가 어디에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아 원래 소울라이크 이런 거 할 때는 잠복 다 상대하는 거 아니랬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알고 보니 막 다크 소울 세계 1위고 막. 어? 아, 어? 보스다. 진짜 싸우기 싫게 생겼다. 아니 그래서 이거 날 페이블 아츠가 도대체 뭐야? 어? 뭐야? 에? 다시 뒤로. 아 이게 게이지를 모아서 공격하는 약간 궁극기 같은 건가? 막은 상태에서 손잡이 페이블 아츠 사용. 뭔진 모르겠지만 버프 받은 것 같아요. 한번 싸워봅시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모션이. 뭐. 뭔가. 아니. 왜 막기가 안 되냐고. 해보.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아 물기 공격이었어? 나 소리 지르는 건 줄 알았더니. 자 다시 덤벼봐. 아야 아프다. 저 여기서 죽겠는데요? 이거 무시하고 가도 되나? 안녕. 아 나 세이브가 없어. 세이브. 아 일단 세이브를 찾아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오
야 이거 어 야 피했다. 아 잠깐만요. 얼 세이브 형. 어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금고가 있어. 뭐지? 하얀 여인의 사냥복? 어? 이거 옷 바꿔 입을 수 있나? 장비, 파우치. 그러고 보니까 나 아까 회복약 샀는데? 성매 페이블 포인트를 회복시킨다. 하하, HP 회복이 아니었구나. 이런 제기랄. 설명 좀 잘 읽을걸. 여기 문은 안 열리네. 왜 이렇게 사람이 늘었죠? 옆에서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냥 갈게 가주세요 제발. 왜 이렇게 많이 와? 왜 이렇게 많이 오냐고. 저리 가. 너네 플레임이란 사람 모르잖아. 저 아이템은 왜 이렇게 수상한 곳에 있는 걸까요? 아니 조장이 도대체 어디? 방금 어떤 놈이 쐈냐? 뭐지? 이 할아버지 그쪽에서 그렇게 그런 거 던지시면. 아 미안해요. 아 어디가요 또? 치료 앰플 감전 상태 이상도 있나 본데? 뭐야? 이거 뭐야? 먹으면 HP 회복되나? 뭐지? 어? 얘 때릴 수 있어! 겁나 단단해! 패턴만 없지! 이 정도 피통이었으면 그냥 보스거든요? 균형의 변질력? 아씨 회복시켜주는 데인 줄 알았는데 아 살짝 설렜네. 아니 그래서 세이브 어디서 하는데요? 야 나 어떡하냐. 중간 보스도 지금 지나쳤는데 돌아버리겠네. 아 진짜 세이브 한 번만 하면 내려간다. 잠시만 여기 누가 봐도 보스전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 다시 올라가 봐. 아니 왜 세이브가 없지? 내가 지금 세이브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건가? 아 몰라 내려가. 어차피 인생은 한방이야.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지. 저기 보스의 엉덩이가 보이네요. 저거 보스 맞지? 어 내려온다 저 온다. 걸어온다. 야 HP 맞네 저 친구. 그 보스가 맞냐? 야 안녕히 계세요. 원래 이런 거 가볍게 무시하고 그냥 가주는 거예요. 어 아이고 으악! 깜짝이야. 와 방금 뭐였지? 와 깜짝이야.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되나봐. 야 나 처음부터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숨겨져 있는 사람이라 좀 맞는 것 같아요. 어 저기 봐 저렇게 지름길이. 에? 아 이게 내가 올라가서 올라간 상태에서 사다리를 내려야 되나봐. 사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가 안 내렸네. 아 다시 올라가야 돼? 그래 이번엔 좀 더 잘 해보자. 아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개인적인 바램이 하나 있는데 회피가 되게 무쓸모예요. 그니까 B키를 누름과 동시에 회피를 발동이 돼야 되는데 B키를 떼고 회피가 되니까 절대 그 회피라는 거를 반응 속도로 피할 수 없어. 되게 느리게 발동돼.
이 친구 잡지 말고 그냥 가죠. 아니 잠깐만, 여기 사다리 같은 거 있지 않아? 어, 여기 쇼컷 이런 거 내려야 돼. 그래, 자 내렸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사다리 내렸으니까 괜찮아. 세이브를 하고 가라고? 아니 세이브가 있어야 세이브를 하지. 이 우산같이 생긴 거 있잖아, 우산꽂이같이 생긴 거, 이게 세이브야. 주변에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아, 야 약간 재화를 벌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전혀 안 해서. 이게 할아버지 이글름. 쟤네는 이제 상대 안 해도 되겠지? 어, 여기까지 왔다. 얘 잡는 걸 목표로. 얘를 잡으면 저기가 열리면서 세이브 포인트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 빛나고 있는 상자? 그래, 덤벼. 아이씨, 덤비지 마, 미안해. 엉덩이, 엉덩이. 아, 미안. 잠깐만, 이거 막은 상태에서 와이키. 어, 이게 뭐냐고, 그래서. 강공격. 그렇지!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로기가 된 건 참 좋은데, 그로기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뭐 이게 뭔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사용. 어? 아니 무기 내교들 어디서 보는데? 어? 아, 여기 세이브가 있었네. 야, 내가 보스를 안 잡고 그냥 지나가가지고 세이브가 활성이 안 돼 있었구나. 드디어. 드디어 세이브했어요, 여러분. 이제 업그레이드. 무기를 강화하는 거. 눈물. 비용이 부족하대요. 어? 일단 파란색 저 에너지는 충분한 것 같은데 오른쪽에 뭐가 하나가 없네. 업그레이드. 체력, 지구력, 내구력, 적재력, 동력, 기술, 진화. 아, 소울라이크는 이게 싫어. 너무 복잡해. 그리고 에르고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내 에르고 다 어디 갔어? 어디 가긴 다 미국 같지. 아우 씨, 이건 뭐야? 어, 나 잘못 썼어, 형! 다시 세이브해서 포션을 채워주고. 이게 뭐지? 엘리베이터를. 아, 아이씨! 내 이럴 줄 알았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일단 가자. 세이브 했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 달려. 등. 나이스. 여기 한 놈 자고 있지 않냐? 아저씨 여기서 자면 안 돼요. 관리 아저씨한테 혼나. 야, 너 일로 와. 아니 던지지 말고.
자, 여기서 없냐? 사다리가? 하나도 없어? 숏컷! 어? 저거? 저 사다리는 뭐.. 물강근! 아 미안해! 얘들아! 그냥 내려와버려.. 아 야! 아까 거기 아 이씨 여기 반대편도 못 여네? 쟤 뭐 먹어? 야 같이 먹자. 여기가 어디야? 여기 개밖에 없어. 아야 에? 아 나 피가 없었구나. 나 왜 피 없었다고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 부스 옆에서 이렇게 노크 똑똑똑 한 다음에 피가 없어요 이렇게 알려줘야지. 아 여기 위에 아저씨 있는데? 어? 쟤 날 아직 발견 못했어. 이게 약간 그 이렇게 은신 공격할 때 이게 은신 공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표시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은신이 가능한 거리인지 아닌지 판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내 숨 쉬는 소리 들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공격을 해야 그때 은신 공격이 되거든? 조사하자고? 화석병 격리구역 출입금지. 여기가 어디야? 나 여기 왔던 데구나. 왔던 데라는 게 더 놀랍다, 야. 아까 막 미친 듯이 뛰어와가지고 전혀 길을 몰랐었는데. 자, 진짜 보스다! 아, 아닌가? 얘도 진짜 보스 아닌가? 빨리 와! 시간 없어! 아, 여기 가! 그렇게 뛰어오지 마시고요! 악! 악! 아니, 이거 되게 찰지게 때리시네, 얘가. 어우, 야! 와. 아니 저건 어떻게 피해? 제발 제발 깰 수 있게 해주세요. 덤벼. 아! 어? 와 아 방금 뭔가 좀 되는 듯 했는데 아깝다. 다시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이브 지점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할만해. 몽둥이 아저씨 저 또 왔어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지금 중요한 기능 하나를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뭘까? 아, 야 나 찾았어. 이거! 우와! 우와! 나 방금 뭘 본 거지? 와, 몇 번을 때리냐? 어, 아까는 멋있게 날드만 왜 안 날아, 이번엔? 조건이 있는 건가? 어? 뭐야? 이거 왜 날기 공격이 안 돼? 공격. 뭐지? 뒤로 가서 해야 되는 건가?
아까 날았던 공격은 조건이 뭔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지 마. 지금. 오른쪽 아래 게이지가 다 닳아서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여기 열 수 있나? 타지? 오! 이제 열리네? 여기가 어디냐? 내가 아까 왔던 곳 맞나? 아닌가? 아닌 듯? 처음 오는 곳이, 아까 내가 해쳐왔던 보스 아니야? 이제 잡몹으로 나오네. 체력의 귀걸이. 쟤 잡아야 돼? 하, 신이시오. 아니, 가라. 아저씨, 여기 와봐요. 아야야야. 아우. 아우. 아니 얘네 그로기를 못 시키겠어. 촛! 아우 야 잠깐만. 아 맞다, 게이지 없지. 갈고리 공격할라 했는데. 아 낑김! 와 깜짝이야. 와 잡았다. 저 앞에 있는 파란색이 분명 우산일 거야. 세이브 포인트일 거라고. 아닌가? 그냥 아이템이네. 짓지마 형, 기분 안 좋아. 여기가 어디야? 뭐요? 아! 나 아직 키가 익숙하지가 않아. 보스는 없어서 평화롭긴 한데. 그럼 세이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맞았다. 어? 은신 공격이 아니고 그냥 등만 노리면은 저렇게 찌르네? 저게 세이브인가? 안 열려? 오! 오! 야 진짜 누가 봐도 진짜 보스야 저거. 돌아가야지. 아 제발 세이브 좀 주세요 좀. 아니 왜 세이브가 없지? 하... 모르겠다. 그냥 가자. 한 번에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 발언, 인형들은 모두 말살한다? 너도 인형 아니야? 어 진짜 보스다. 뭐야? 아우. 아니 공격 이상하게 때려. 막 엇박 쓰는데? 아! 아! 아니 되게 오케이. 공격 패턴 좀 파악 안 된 것 같고요. 아! 아 형. 몇 번을 때려? 아! 아! 야!
와, 구조물에 걸렸어. 어? 뛰어오는 거 완전 무섭네. 아니! 아니, 걸려, 자꾸. 아니, 그럼 얘도 휘두를 때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평해야지, 게임이. 와. 나 이제 그거 써본다. 궁극기 써본다. 일단 피하고. 미안. 지금. 아니, 이게 뭐야? 궁극기가 아닌데? 아니, 내가 때리고 있는 동안에는 무적은 줘야지. 와, 씨. 좀 실망스럽네. 와, 여기서부터야? 제발.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세이브 좀 주세요. 확실히 첫 보스여서 그런가 그렇게 막 임팩트가 썬다거나 그러진 않네. 뭐야? 와, 쉴 틈을 안 주네. 오와, 야, 뭐야 얘? 왜 빨개요? 왜 구르기를 써? 아니, 왜 콤보가 안 끊겨요, 쟤는? 지금이야. 아! 버프. 아니, 뭔? 난 딜 언제 넣으라고 임마! 으악! 아, 형! 지금. 와. 아, 뭔가 좀 멋있게 싸우고 싶은데 계속 서로 척척 척척 이렇게만 싸우게 되는 것 같아. 아, 멋있게 싸우고 싶어. 아, 공중 점프는 덩치가 큰 애들만 가능하다고? 오케이. 아, 채팅창 보느라 벽으로 달리고 있었네. 자, 달려요. 여긴 어디지? 이거 뭐야? 전원을 정상화한다. 오! 오! 얘네 여기 못 들어온다! 아우, 야, 그래도 공격을 하네. 아이, 나도 공격 못하고 쟤도 공격 못하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가만히 있어. 아, 그 잠깐만. 아, 나 큰일 났네. 일단 뛰어. 됐다. 아, 자, 몹을 잡았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면 바로 세이브거든. 아, 이거 길 트는 걸 진짜 잘해야 되네. 뭐야 얘는? 뭐야? 잘 자요. 자, 이제 엘리베이터 작동시켰으니까 여기가 세이브 포인트! 오케이. 야, 됐어. 나 이제 무적이야. 세이브 포인트만 가까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스한테 도전할 수 있다고. 열어줘. 숏컷!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면은 바로 보스죠. 아니, 근데 진짜 짤짤이로 잡을 수밖에 없나? 아, 야, 좀 컨트롤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아!
강공격! 그렇지! 아, 나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아이고, 스태미나. 아이고. 어메. 아니, 저... 한번 내리쳤다가 바로 돌려치기. 저거를 못 피하겠어. 나 한 대 맞고 뒤로 백스텝이 되네. 오케이. 아우, 어지러워. 카메라. 아니, 진짜 계속 이렇게 짤짤이로 잡아야 되는 거 맞아요? 너무 멋없는데? 전투가? 아, 야, 갑자기? 저게 미쳤나? 덤벼, 동킹콩. 아우씨. 야, 근데 이거 짤짤이로 잡으려고 해도 되게 빡세다. 피가 많아가지고. 무기를 바꿔보자고요. 오, 두 번째 무기. 이거? 찌르기 공격을 하네? 아, 형. 오. 오! 오! 어? 내 무기 찾은 듯? 무기는 찾았는데 컨트롤이 안 되네. 아우. 어어어어 왜 내 방향대로 안 찌르지? 아니, 몇 번을 휘두르세요, 이놈아! 야, 이거 그래, 그냥 퍼펙트 패링으로 다 하자. 타이밍 알겠어. 공격하는 타이밍 알겠으니까 그냥 퍼펙트 패링으로 다 막은 다음에 그로기 걸어서 잡자. 그냥 이게 회피하고 공격할 때 약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찌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피노키오의 능력을 너무 못 쓰고 있는 것 같아. 아휴, 덤벼라. 덤비란 말은 드럽게 잘 들어요. 어? 어, 왜 회피 안 돼? 들어와. 좀 찔러라, 좀. 제대로 좀 찔러봐.
지금! 찔러! 이거 뒤로 가서 이렇게 찌르면 되나? 그렇지! 누워있는 상태에는 딜이 안 박히네. 와 잠깐만, 아 낑김. 어 나 방금 뭐 쓴 거야?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뒤로 죽어 임마. 원거리 공격. 와! 아유 너무 크게 소리 질렀다. 잡긴 잡았네요. 자 이제 돌아가자. 돌아가서 저장하자. 아 방송 분량 나왔어. 됐어. 다행이다. 보스 잡아서 정말 다행이야. 세이브하고 빨리 아까 그 성으로 들어가보자. 여러분 이거 모니터가 너무 커가지고 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와 난 이렇게 큰 화면은 좀 그래. 그래 이 뒤엔 뭐가 있을까. 열어줘. 아 괜히 돌아가서 세이브했네. 하긴 보스를 잡았는데 세이브 포인트를 안 주는 게 이상하지. 자, 세이브하고. 얘네 저기서 다 뭐예요? 얘들랑 아우 씨. 아. 아우 스태미나 없어. 이거 회복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세이브하면 애들 리젠 되죠. 제발 아니라고 해줘. 돌아본다. 그대로 있네. 소울라이크 꺼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 시스템이 난 너무 싫어. 아! 막아? 뭐야 얘는 왜 신났어? 산책 나가? 이게 조용히 달려가가지고 아이씨. 일단 저 개를 먼저 찔러야 될 것 같은데. 야. 어? 와. 좀 이렇게 한 마리씩 유인할 수 있는 원거리 공격. 아! 그게 그래플링 훅인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안기키 없어요? 은신은 어떻게 하는 거래? 그냥 진짜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수밖에 없어. 그래 달려가 찔러. 이제 찔리지도 않아. 엄마 일로와. 아우 이 녀석이. 들어와. 방금 뭐였죠? 어? 왜 대포가 있냐? 어? 이건 누가 봐도 여기로 유인해서 보스 대포 맞으라 이거 아닌가? 어! 야 맞았는데 딜이 안 들어가! 이 무슨 불합리함이란 말인가? 와 미친 거 아님? 나는 맞으면 바로 즉사하게 생겼는데 쟤 왜 저래? 좀 상태가 이상하다? 상태가 이상한 건 나였고.
오케이. 자, 덤비세요, 나폴레옹씨. 어, 저거 위험한 공격. 아니! 맞아, 이게? 들어와. 들어와. 하고, 때리고, 이제, 돈다. 빙글빙글빙글. 아! 형. 어. 때리고, 한 대, 두 대, 빙글빙글빙글. 패턴 끝났으면 좀, 어? 쉬는 시간도 있어야지. 어, 됐다. 잡았다. 하면 다 되긴 하네요. 소울라이크가 다 그렇지 뭐. 하다 보면 돼. 안 될 것 같은 것도 돼. 오, 깜짝이야, 씨! 뭐야? 어, 여기 히프미랑 낙서한 거 여기 있네. 여기 아저씨, 이거 부술 수 있는 건가? 오, 오케이. 저기 오른쪽에 굉장히 위험하게 생긴 애 있지 않아요? 저게 뭘까요? 일단 이거부터 부수고. 오, 깜짝이야, 뭐야? 아, 놀래라. 아, 안 맞았다. 에, 애들 계속 오네. 아, 시간 제한 끝났다고 지금. 여기 관리자분이 지금 노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지스타에서 시연을 해본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이었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좀 많이 곤혹을 치르긴 했지만, 이거 정식 발매되면은 저도 구매해서 끝까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재밌었네요. 마치도록 하죠. 다들 고생하셨어요. 안녕.